평택 비전동이죠. 상황이라서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약산백민과 한성 아파트 사거리에서 천안 안성IC 방면 우회전입니다. 반복해서 듣고 또 들어봐도 전혀 조작한 티가 나지 않자 진짜 외계인이 인간에게 보내고 있는 메시지로 확실하게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마이크는 곧바로 나서 일하고 있던 베프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전화를 받은 친구가 재빨리 레이더를 사용해 메시지가 보내진 위치를 스캔해보지만 How's it looking there, mate? Hearing anything yet? Like I said, there's a lot of clutter, but the transmission's pretty damn well. 아무런 신호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What are you hearing? Like you said, a voice. That's affirmed, Dave. We're not hearing anything of the sort, Mike. Mike, is this some kind of joke that's going on? 그러자 친구에게 메시지를 들려주는데 누군가가 장난을 치는 거라며 믿지 않죠. There is. 하지만 오늘 같은 날을 기다려오며 한평생 모쏠로 살아왔던 새 친구는 그동안의 고생이 억울해서라도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됩니다. 좀 더 정확한 신호를 잡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통신 장비를 총동원하게 되죠. Mike, this is Roy. Comms check, over. Roger, reading you 10 square, Roy, you set. 가지고 온 안테나를 좀 더 좋은 위치에 설치하기로 하는데 거대한 삼각형 구조로 안테나를 설치하기 위해서 각자 흩어지게 되죠. 여기가 지금 경기 대로죠? 야, 차로가 넓군요. 6차로, 한도 3차로. 메시지를 듣자 점점 더 커지는 심장 박동. 저 앞에가 비전 사거리예요. 소름이 돋기 시작합니다. 비전 사거리. 여기 비전, 저 앞에 비전 사거리에서 요 신호 다음에 그 평택 시청이 있어요. 우측으로 가면
약 300m 앞 비전 사거리에서 평택 시청 방면 우회전입니다. 신호위반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비전 사거리 오른쪽에는 이제 평택 시청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하필 그때 배터리 부족 메시지가 뜨고 지금까지 기록한 모든 데이터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Use my drive. All the plugs and everything you got in the back. Got it. We've got 18 minutes. Listen, I've got some power units back to the station. We've got to get them. Never make it. 18분 안에 전력을 공급하지 않으면 파일에서 날아가는 상황. 일단 마이크의 친구가 이러던 관측소로 돌아가기로 하는데 풀악셀을 밟아보지만 점점 더 줄어드는 배터리. 오른쪽에 그 평택 시청이 나오고요. 거기서 또 가면 이제 그 앞쪽으로 11시, 1시 방향? 평택 소방서, 비전 이동, 행정복지센터 이런 식으로 쭉 있죠. 약 600m 앞에서 천안, 성안 방면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예, 평택 시청이죠? 오른쪽에? 어마무시하게 차들이 많구나, 주차장에. 하나뿐인 목숨을 걸고 속도를 내보는데 잠시 후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저도 이제 천안 서북구죠. 성안읍입니다. 성안읍을 찾아온 다름 아닌 폭탄 테러리스트 유나 방어 때문이었는데요. 드셨는가?
같이 먹을까? 1시면 도착하지 않을까? 1시 정도? 45분? 1시간 반? 1시간 그럼? 입니다.